그러니까 26일 날 정상회담했고 27일 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문이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 나왔어요. 우리는 절대 탈중국하지 않는다. 디커플링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위험관리 차원인데 중국하고 우리 할 거 다 한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좁은 영역에서 높은 담장을 쌓아가지고 요것만 관리하는 거지. 맞아요. 그런 얘기 했죠. 미중 관계는 디커플링이 아니다. 그런데 디커플링을 내재화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에요. 디커플링이라는 게 뭐죠? 공급망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뭐 배터리,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일반 산업 물자까지도 중국하고 이제 계속 공급망을 분리해 나가는 거.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미국은 할 짓 다 하는데 한국 보고 반도체는 높은 담장을 쌓아라는 거거든요. 니네가 총대 메고 알아서 네가 죽어라. 그 얘기구만 완전히. 그리고 설리반의 연설 중에는 또 한 가지 그 의미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최첨단 반도체가 전부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된다. 이 자체가 국가안보 위협이다. 이래가지고 최첨단 반도체는 반드시 앞으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 미국은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대중국 관계는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한국 네가 윤석열 네가 알아서 앞장서서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압력을 가하는 그렇죠. 게 힘 때문에라 그 얘기네 결국. 예, 그러니까 제조 장비는 네덜란드 일본이 팔지마 반도체는 한국 대만이 팔지마 이제 이 구도를 7월까지 다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미국, 일본이 이제 자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소부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잖아요. 네. 그럼 한국하고 손잡고, 홋카이도 일도에 자기네 반도체를 짓겠다는 거예요, 공장을.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력을 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새로 짜되 한국 보고 들어오라는 거죠. 한국 보고 이제 공장 미국에도 짓고 일본에도 짓고 우리 갖고 있는 노하우 기술 갖고 들어와라 그 얘기네. 들어와라 이거지. 들어와라 이거고 니네 기술력 다 내놔라. 그다음에 용인에 뭐 클러스터 만들면은 일본 소부장 대주겠다 이거지. 뭐 대주는 것도 아니야. 돈 주고 사는 건데. 아니 소부장 우리가 다 이미 극복했는데 뭘 없어도 돼. 사실은 약간은 아직은 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중 반도체 그 디지털 봉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용을 완결지어야 되는 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급하구만.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중국하고 디커플링된 반도체 공급망을 잘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지난 정부 때까지는 여기서 한국은 배제시키려고 그랬다고. 아니, 말 안 들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 나타나니까 나 생각 바꿨다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누가 갑이냐고. 그러니까 소부장이나 제조 능력은 일본이 탁월할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지만, 당장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죠. 최고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비용도 잘 맞춰놔요. 이걸 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이나 일본에 짓게 되면 설령 거기서 생산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네. 원가가 한국에서처럼 나올지 모른다고 지금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채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도 무리하게 해달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국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는 게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거꾸로 지고 있죠. 네. 어떻게 되는 거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거면서 우리가 시안 같은데 왜 삼성전자에 재투자도 하지 말라는? 네, 네 글쎄 말이에요. 예, 5년 이러, 동안 이렇게 하지 해가지고 우리 어떤 반도체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도 지금 환장할 얘기인데 네. 팔지도 말으라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끼리 단일 대오를 만들자 그러면 그놈의 단일 대오가 뭐 텍사스에 지금 공장이 젖었습니까? 홋카이도에 뭐 터닫고 있어요 이제 겨우 한 거라고 토지 매수요. 그게 다요. 그게 그럼 뭐 어떤 세금은 어떻게 내고 보조금은 어떻게 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텍사스 같은데 투자하는 문제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네. 삼성 SK가 네. 지금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백악관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네. 그 해설지 블랙시트가 나왔어요. 네. 그 백악관의 그 저기 브리핑 블랙시트 보면은 전부 기업 투자 받아냈단 내용이에요. 아주 그냥 데모 받으려고 꽝꽝꽝. 정상회담은 기업 투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거. 네.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 분석하시기에는 기시다 갑자기 온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문제. 거기에서 이해관계에서 한국이 제대로 말을 들어라. 라고 확실하게 확인사살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기시다한테 얘기해서 야,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빨리 한국 대통령 만나. 그렇지. 워싱턴 공동성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망 강화와 저기 저 수출 통제에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걸 보여주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출 통제 협력한다고 한국하고 다 돼 있잖아. 전부 미국의 규제 사항이 아니라 한국의 규제 통제 사항만 쫙 써놨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일본이 빨리 한국을 만나요.